뭐라고 나왔어요?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와 파와 마늘. 생각을 해봐요. 광야에서 만나만 먹어도 황송하잖아. 감사하죠. 근데 탐욕을 가지고 구했다는 거예요. 네. 죄송합니다. 나 같으면 더 이상 못하겠다 그랬을 것 같아요. 표정에서 제가 느껴졌어요. 네. 아, 이거 진심이에요. 네. 나 같으면 홍야바다 건너고 다 죽였을 거다. 기억나세요? 나죠. 모세는 그래도 시내산 와서 이제까지 모세가 그 정도까지는 안 하고 이제 화를 냈잖아요. 네. 그 금송아지 숭배할 때는 화를 냈는데 여기서는 화낼 정도가 아니고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. 계속 원망하니까. 지치는 거죠, 이제. 그렇죠, 그렇죠. 얼만큼 힘들었느냐 하면 이거 제가 읽어드릴게요. 예. 네. 이 백성을 내가 잉태했습니까? 아. 어째야 전먹는 아버지처럼 나를 그렇게, 이 백성을 그렇게 삼고 인도하라고 합니까? 아~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백성을 내가 잉태했습니까? 내 새끼들도 아닌데. 네, 이건 화낼 정도가 아니고 네. 너무 무거운 거예요. 너 계속 원망하니까. 내가 낳았어요, 이걸. 하나님이 낳고 해, 내가. 그렇게 고기 달라고 떼쓰는 백성들을 보면서 네. 다섯 살 어린이들처럼 다 보였을 것 같아요. 아유, 나갔으면요. 아이고, 하나님, 다른 사람 하게 해주세요. 이랬을 것 같아요. 그때 이제 하나님이. 네. 장로님 70명을 세워줘요. 아. 그래, 짐을 나눠줄게. 아. 그러니까. 응답이네요, 어떻게 보면. 오늘날 말하면. 맞아, 모세가 이 정도로 힘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로 70명을 세워주신 거예요. 아. 그러니까 70명의 장로가 할 수 있는 짐을 모세가 혼자 진 거지. 아이고. 자, 여기서 장로의 제도가 시작이 된 거예요. 어, 그러네. 처음 들었죠, 이제까지. 네네. 장로 중. 물론 장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전에도 있었지만, 아.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여기예요. 네. 그러니까